하나님 우리의 감독이 되시는데요. 여러분 핸드볼 기억하십니까? 오성숙 루아 감독이 불렀어요. 예. 그러면서 작전 타임을 불렀는데요. 갑자기 애기 엄마들이 선수들이었거든요. 근데 애기 엄마들은 과거에 날리던 선수들이었는데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합해서 메달을 따보자 해가지고 예, 의기투합했어요. 다 기도하던 여전사들이었어요. 핸드볼 메달 따고 함께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 보셨죠? 예. 근데 이제 이 올림픽의 마지막 1분을 앞두고 이제 메달은 이미 확정됐어요. 예, 5점 골차로 승리하고 있었어요. 딱 1분 앞두고 감독이 작전 타임을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벤치에 앉아있던 이 애기 엄마 선수들이죠. 다 기혼자들입니다. 다 젊은 선수들이 치고 올라갔어요. 과거에 이보다는 화려한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더니 나가! 그러는 거야. 어디로? 경기장으로. 아니 안 그래도 돼요 감독님. 안 그러셔도 돼요. 아니야.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보자. 예, 네, 저들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점수를 역전시킬 수 없다. 마지막 피날레는 니네들이 장식해야 된다. 그래서 1분을 벤치에 앉아있던 그 아줌마 선수들한테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달을 따고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장면은 그들에게도 최고의 순간이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민족 모든 국민들, 그들을 응원했던 국민들에게도 뜨거운 가슴으로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 영적전을 펼쳤지만 마지막에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꽂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천보산 기도원에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순간을 만들어주려고.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리 영광 그르리 그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가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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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세요. 야 예수 날 위하여 이하여 오셨네. 오시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 계신 주. 자 우리 한번 뛰어봅시다.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어요.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남게 주 내 갈 길이 모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아멘. 거듭난 생명 오시는 주의 사랑. 아멘 아멘. 확신 가지고 오신 믿으며 살아계신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신주, 내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늦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씨 천재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방국 모든 곳에 보니 구원 얻을 성도들 아멘 나팔 불때 나의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은 부를 때에 잠시 참여 잠시 잠깐 자 여기서 나팔 불때 올라가는 액션을 나팔 불 이렇게 한번 뛰어보면 어떻게 좋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뛰어봐 준비 뛰어 나팔 불때 가자 우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으로 부를 때 다시 나며 가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 나의 힘으로 부를 때에 다시 자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도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 천사들은 곳에 보니 구원 얻을 성도들은 아멘 내 나의 힘 나팔 불 나의 힘 나팔 불 내 나의 힘을 부를 때에 방언으로 나선 바리라서 라팔라 솔라 아레루야 라바솔라 로리 샘발라 바라를 소리라 나선바리라 카메 아레루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고 아멘 큰 박수 드릴 경과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자리 앉겠습니다 이 찬양을 방언으로 한번 불렀더니 사인이 안 맞네 그래서 그만뒀어 사도행전 12장 5절로 9절 유수한 좋은 돈 하니까 좋다 사도행전 12장 5절로 9절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그 발이 닿겠고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 스가랴 14장에 10장부터 계속 그 말씀을 전해요. 근데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가장 높은 곳에 스가랴 선지자의 무덤이 감람산 바로 밑에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스가랴의 제자들도 쫙 스가랴의 무덤에 가면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오실 때 그 감람산에 발이 닿을 거라는 말씀을 해놓고 나는 이분이 감람산으로 재림할 때 내가 가장 먼저 올라가야겠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못 오달라고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가랴와 제자들이 거기다 묻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쫙 유대인들의 무덤이 있고 그 밑에는 또 아랍인들의 무덤이 감람산 천지가 다 무덤이야. 예, 그래서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그 사모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12장 5절부터요. 다시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호련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아멘. 이거 켜야 되겠죠? 오케이. 오늘 간절히 기도하면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이 천사들을 동원하고 동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는 거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담임 목사인데 예루살렘 교회 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게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뭐예요?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천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이 보이지 않는 천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꿈을 꾸는 건지 환상을 보는 건지, 예, 우리 눈에 꼬집어 보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근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환상이 아닌 거예요. 꿈을 꾸는 거 하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 4차원의 세계 영적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 근데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히브리스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그러니까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육체가 있는 영,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도 영이에요. 근데 사람은 육체가 있어요. 근데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은 0.1초만 올라가요. 오, 찬송가, 찬송이 날라갔다. 아, 선풍기가 좀 세긴 하구만. 그래서 이 천사들의 활동이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을 돕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지키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그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나한테도 천사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어느 나라에 국민 한 명당 경찰 한 명을 붙이는 데는 없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복지국가라도 국민 한 가정당 뭐 경찰을 배당한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는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딱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천군소사가 쫙 붙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 천사들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래서 그걸 가디언 엔젤이라고 그래요. 다 가디언 엔젤. 그러니까 수호 천사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엽신 여기지 말라. 이 어린아이의 천사가 하나님을 날마다 배웁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배치된 천사는 늘 하늘로 올라가서 보고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도 나를 돕는 천사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천사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천사하고 대화했잖아요. 예. 천사가 계속 겉옷을 입어라 그러고, 예, 나 따라오라 이러고, 예,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면 인격이 있는 존재라면 지정의가 있어요. 천사에게도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세요. 예,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무관하게 하지 말라. 아니, 인격제이시라고. 그분은 우리 안에 인격을 가지고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님 내 안에 슬퍼도 하시고 성령님은 기뻐도 하십니다. 근데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이제 그런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를 도우라고 보냈는데 할 일이 없는 거야.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기도를 응답하는데 도움 일을 하는데 우리 주인은 거의 개점 휴업이야. 그러니까 뒹굴뒹굴 놀아 천사들이. 그 너는 왜 보고 왔냐 그러면 보고 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렇게 천문상 올라와서 막 기도하는 분들은 천사들이 바쁜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는 어떤 조치가 내리냐면 야, 이 천사가 너무 바쁘다. 다른 천사를 파송해. 해가지고 더 많은 천사를 증언시켜 주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 제9시기도, 제3시기도 이렇게 6시기도 이렇게 막 그 기도 시간을 전후 기도하던 아주 깊은 기도를 드리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예루살렘의 교회의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강력한 영성이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군대를 몰고 다니는 분이라고. 근데 베드로도 몰랐어. 그렇게 옥에 갇힌 걸 천사가 옥문을 열고 사슬을 끊어내고 자기를 이끌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러니까 꿈인가 환상인가 하더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떤 그 위험이 있거나 그러면 천사의 나를 도울지어다. 예. 제가 이제 주례를 참 많이 쓰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차가 많이 막히면 일찍 나섰어도 마음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혼인잔치인데 일생 일대인데 나 주례 때문에 만약에 혼인잔치가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나서요. 몇 시간 전에 나서는데 그래도 뭐 어떤 그 중간에 차가 어디 사고가 나가지고 길이 막힌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난감하죠. 예, 난감합니다. 근데 근데 그런 경우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눈을 감아요. 천사들아, 네가 일할 때다. 길을 열어. 막 그래요. 빨리 길을 열어. 예, 천사들아 도우라. 그러면 너무 신기하게 예,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 곁을 천사들이 이 집회 왔을 때도 우리 교회 이 제가 하는 집회가 여러분 은혜롭죠. 왜 은혜롭냐면 일단은 이 예배를 방해로 오는 사단의 세력을 일단 결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 네, 그럼 누가 결박해요? 천사들이 결박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들아 이제 이 집회 현장을 지켜라. 그리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다 결박해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쫙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오는 사람들이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예, 그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들이 예,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속도로 와가지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 현장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 무슨 일을 성경에 엄청난 그런 어제 내가 이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쭉 읽었어요. 어제 밤에 늦은 시간까지. 근데 너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모르는 것들도 어제 밤에 저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주님이. 예. 그래서 일단은 구원받을 상속자로 보내신 바 됐어. 도우라고 보내는 영이 천사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하들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두세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에요. 그런데 이 영을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섬겨주라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말라크라고 그래요. 천사를.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안겔레스라고 그러는데 안겔로스 175번.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이 천사가 엄청 등장합니다. 예. 네. 근데 이 천사에도 조직이 있어요. 스라비라는 조직이 있고요. 불타는 자들이라고 해서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러 섬기는 스랍 천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룹, 최고위급 천사들이에요. 예. 이건 말로 형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그리고 어떤 권세 능력을 이렇게 소유한 그런 천사들의 그룹을 말해요. 예. 그래서 이 천사들은 범죄한 인간,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예, 그 낙원의 입구를 지켰던 예, 그룹으로 지켰다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속조서를 급어보는 장식으로 제작되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예, 이 법궤를 지키는 그런 그룹들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지상 강림을 강림 때 이를 옆에서 보좌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로 네 개 얼굴 형상으로 두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숭배받는 존재가 아닌 거 아시죠? 천사 숭배하면 큰일 납니다. 천사님, 천사님 그러면 안 돼요. 네.
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이니까. 예. 천사들이여 해도 되고. 그죠? 예. 골로새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자,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예, 천사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루시퍼가 여러분 천사였던 거 아시죠? 루시엘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빛의 천사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면서 타락했어요. 이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났죠. 그래서 이 천사는 숭배를 받기를 원해요. 예.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이 루시퍼가 만들어낸 종교예요. 그 종교에 앉아서 루시퍼가 숭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루시퍼는 목적은 뭐냐면 온 인류의 숭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꿈은 3년 반 이루어져요. 짐승에 표를 주면서 천하의 모든 자들에게 표를 주면서 경배하라 그러게 돼요. 그러나 그의 꿈은 금방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는 산채로 불 가운데 던진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그 도도한 어떤 그 구속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그것은 천사의 타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엘이 예, 루시퍼가 됐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됐는데 그래서 절대로 이 천사 숭배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 수호천사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의 각자를 돕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혹되면 천사도 미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오직 분별하고 미혹의 영을 조심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마태복음 18장 10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자, 누구든지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날마다 뵈옵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너 바보야 그러면 그 천사가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일러요. 아니 천연이 우리 주인을 바보라고 했다고 혼 좀 내주세요 하나님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아멘. 행색이 초라하다 업신여기라 그러면 안 돼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고, 그죠?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천사의 축복을, 천사가 그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근데, 혹시 저는, 이렇게 그 영안이 가끔씩 열려서 천사를 보기도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꿈속이라도 천사 본 분 손 들어보실래요? 예. 네. 높이 들어봐요. 이렇게. 천사를 보니까 되게 아름답죠? 그죠? 근데 이 천사는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왜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결혼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냥 오직 그 하늘에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수송들하고 지음받은 영적 존재예요. 예, 그래서 천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을 후사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아시죠? 육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체 있는 동안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육체를 떠나버리면 그때 회개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육체를 입을 동안만 그 피를 힘입을 수가 있거든. 근데 천사는 원래 육체가 없기 때문에 타락하면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잖아요. 루시퍼와 함께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어요. 근데 그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왜? 육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때로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제한을 받지만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방송 설교를 하는데 가끔씩 그 하엄사 이런 데 전화가 와요. 스님한테서. 그래서 전화를 하면 박 목사님이신가요?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목소리가 달라. 돌을 닦은 사람은 다르더만. 예, 제가 박 목사인데요. 저는 하엄사의 암흑의 스님입니다. 이렇게. 나는 평상시에 박민 목사님의 설교를 즐겨 듣고 있고 목사님이 부르는 찬양도 우리 절에서 크게 이렇게. 근데 오늘 방송 듣고 보니까 불교를 많이 까시도 많이요. 내 설교를 열심히 잘 듣는데 불교를 까가지고 오늘 섭섭했다고 전화가 온 거야. 내가 그랬거든. 아니 뭘 자기 머리에 먼지나 못 터는 신한테 왜 저러냐고 막 내가 막 뭐라고 했거든. 가끔씩 우리 교인들은 이제 저의 그 꿈속에 제가 나타났다고 어디 밤에도 우리 전주에서 어디 지방에서 오신 군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아, 창녕에서 네, 뭐 어디서 그래서 동탄에서 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건 제가 간 게 아니죠. 저의 천사가 간 거예요. 저의 천사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오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지트에 간 거예요. 기도처로. 자기들끼만 아는 기도처가 있잖아요. 예, 갔더니 예, 베드로를 위해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이제 초인종을 눌렸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그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베드로 사도다. 문 열어라. 그랬더니 문도 안 열고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한다고. 베드로 사도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야 이년아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내일 사형할지도 모르는데 너는 베드로의 천사를 봤나 봐. 이런 거야. 성경에 나온 얘기야 지비들. 성경은 안 읽는 게 신기해 보이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천사를 믿었어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꿈에 보이는 사람은 저의 천사가 제가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하니까 저는 우리 성도한테 진짜 죄송한 게 우리 성도 이름을 몰라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막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목사님 은혜 받으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내가 그랬더니 서울 기평강 교회 다니는데요. 지금 거기서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성도 누구 누군지 잘 모르니까 예, 되게 미안한 거야. 그래도 우리 성도들 위해 내가 기도해. 이름 하나하나 다 불러.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지.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성도들의 수천 명들의 이름을 저를 위해 후원한 자들이 수만 명이 돼요. 이분들을 위해 딱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걸로는 이름도 기억 못하지만 내 영은요 성령으로 말하겠다면 기도하겠다. 우리 성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영으로 기도하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그 가정에 그 집구석에 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천사가 쫙 하는 거지. 그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목사님 꿈에 오셨다 그러면 나 박인민 목사를 돕는 천사가 나를 도우러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천사의 존재를 알고 천사를 이게 이제 급할 때는 막 천사를 불러요. 막 빨리 와 나를 도와야 돼. 예. 그러면 진짜 천사들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제 새벽기도 갈 때 이제 시계를 맞춰놓으면 되는데 탁상시계 하나 살 돈이 없는 거야. 아, 대학 다닐 때 뭐 알바해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이제 감각으로 일어나는데 내가 이 천사의 존재를 알고부터는 천사를 시키는 거야 이제. 천사야 4시 반에 깨워. 그리고 자요. 네. 근데
진짜 누가 나를 흔들어요. 깨보면 정확하게 4시 반이야. 정확하게 4시 반. 근데 내가 잊을 수 없는 그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자취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카가 학교를, 그 영성이라는 조카, 네? 내가 최초의 신유세 능력을 행했던, 오전에 오신 분들 다 들었지? 네, 내가 이제 걔 허리를 고쳤어.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신유사역을 시작했는데, 걔가 이제 아침에 학교 간다고 그냥 삼촌 집에 자겠대. 삼촌은 언제나 교회에서 기도 오고 자니까. 나는 이제 9시에 갔다가 이제 거의 안 들어와요. 교회에서 그냥 새벽 목사님이 종 칠 때까지 그냥 저는 기도해요. 근데 한 번씩 이제 집에 있으면 내가 천사를 동원시키는데, 근데 그날은 영선이도 왔고, 그래서 영선이가 오늘 자고 내가 새벽에 갈게 하고 자라고 그러고, 나는 이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 근데 천사를 깨우라고 내가 분명히 했거든. 천사를 깨워라. 근데 그때 천사가 나를 안 깨운 거야. 예. 언제나 누가 흔들어 깨우듯이 일어나면 딱 정확하게 4시 25분도 아니야. 정확하게 4시 반에 깨워. 예. 근데 내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누가 후다닥 하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내가 꿈인가 그랬어요. 예. 네. 근데 내가 이제 일어나 벌떡 일어나 쫓아나갔지, 이제. 예, 네, 맨발로. 근데 확 없어졌어요. 예. 네. 내가 이제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 주변에 우리 조카가 우리 자취방에 들어와서 자는 걸 본 거야. 근데 나는 언제나 오시면 교회로 간 줄 알고 우리 조카가 거기 있으니까 겁탈으로 누가 들어온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일어나서 교회 가버렸으면 우리 조카는 당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냥 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랍게 천사들이 그런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잊거나 그러면요, 내가 물건을 잊었어요. 그럼 천사들아, 내 지갑 찾아와. 그러면 전화가 바로 와요. 우리 지갑 잃어버리셨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한 거야.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씩 읽어가면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천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자, 시편 34편 6절로 7절. 시편 34편 6절로 7절. 자,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지키고 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부르짖으면 환난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이 천사가 얼마나 수가 많은지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다 같이 마태복 26장 53절. 자,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죠? 예. 12영도 더 되는, 그러니까 이 군단, 예, 12군단을 말하는데요. 예, 군단. 그러니까 이 군대는 그 사단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군단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 하나님은 한 번에 동원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그러잖아요. 아버지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러면 그냥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가 와서 너희들 쓸어버릴 수 있다. 한 명의 천사만 와도 그 무리를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6.1 전쟁 때 여러분 아시죠?
1967년 예루살렘은 탈환 전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먼저 건 전쟁이 아니에요. 아랍 연합이 걸어온 전쟁인데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네, 독립전쟁 때도 마찬가지고요. 1948년 전쟁 그냥 아랍 연합 군대가 탱크고 보고 다 놓고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럼 왜 도망갔냐? 전쟁은 끝나버렸어요. 예. 네. 이스라엘 군대 하나가 그 자기 군대 배열에서 이렇게 그 떨어져 나와 가지고 이제 목말라가지고 지쳐 가지고 이제 그 유대 광야 이쪽 얼마나 막 내리쬐입니까 태양이? 그 예수님 거기 40일 금식했던 곳인데 이 친구가 하나고 터돌터돌 그냥 예, 군대를 복귀 걸어오고 있는데 3천 명의 아랍 군대가 손들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이스라엘 군인 하나를 보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놀래버린 거죠. 다 손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 이래가지고 한 명이 3천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군대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 군대를 그 사진이 있어요. 한 명이 예? 수천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아랍 군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왜 한 명한테 끌려왔냐 했더니 세상에 막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 총을 들이대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의 먹어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천군들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 기관총 사수들 막 이런 아랍 진영에 막 있는데 막 무시무시한 공포가 막 들고 막 오는데 막 이게 어떻게 사시나무 떨리다. 그래서 총이고 보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전리품만 걷어들이는 거야. 이렇게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아랍연합군이 그 조그마한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사의 도움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볼까요? 역대하 32장 20절로 21절. 역대하 32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을 뜨뜻하여 그 고구로 돌아갔더니 그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천사 하나만 보내도 아수르 왕이 작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군대와 장관들이 작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건을 왜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제가 언젠가 간증했을 거예요. 제 형 결혼식이 부산에 있었는데 제가 고속버스를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어요. 예. 여러분 토요일 날 부산까지 가려면 최소 그게 550km, 500km가 넘잖아요. 그러면 이 서울을 빠져나가는 그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려요. 예. 근데 나는 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이렇게 제가 거기를 참석을 못하면 이게 보통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스 타가지고 천사는 도울 지하다. 근데 간호사가 아니라 그 버스 안내양이 있을 때거든. 안내양한테 저기 한 시까지 도착이 가능한가요? 뭐 이렇게 내가 했더니 나를 미친놈 보듯이 보더라고. 두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야. 막 방언으로 막. 내가 경험했던 가장 지금도 잘 그 베드로 같이 내가 환상을 보는가 꿈을 꾸는가 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야. 딱 눈을 감는 순간 이 차를 천사들이 촥 붙는 거야. 예. 네. 그리고 제가 부산 터미널에 내렸을 때 정확하게 한 시 2시 결혼식이었거든요. 1시 반에 제가 거기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막 기사도 막 시계를 보고 있고 사람도 웅성웅성 거리는 거야. 초자연적인 일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요 이 살면서 이게 그 옆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래서 내가 당신은 내 운명이라고 그랬잖아. 그 도망간 요나 태웠던 그 배 선장은 망해버렸어요. 손님 하나 잘못해, 승객을 잘못 태워가지고 배에 있는 물건 다 집어던지고 빚값 다 죽었대.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택시를 딱 잡아가지고 딱 부산 목화 액시장이라고 딱 들어가는데 딴딴따단 우리 형수님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따다단 딴따단. 내가 막 그 감격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내가 천사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놀라운, 예. 그러니까 공간 이동이죠. 이따가 이제 공간 이동 말씀 보여드릴 텐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예,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향을 받아가지고 주의 보좌에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8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면 금향로에 기도를 담아다가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 전에 붙는구나. 그게 기도의 향이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천사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또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알잖아요. 21일 만에 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도착한 장면 나오죠. 그런데 바사국 군대가 막았다. 그 얘기는 사탄이 응답을 다니엘로 가지고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니까 같은 천사들 동급이니까 싸우는 거지. 근데 거기에 전문 칼잡이가 있어요. 미카엘 군대 장관. 하늘의 천사들도 싸우는 천사들의 군대가 있거든요.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 보좌에서 섬기는 천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영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하늘에 딱 연락을 하면 미카엘 군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미카엘 군대가 도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20일 만에 도착한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깊이 보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은 즉각이에요. 응답이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응답이 지체된 거예요. 사단의 방해 때문에. 근데 기도를 더 하니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미카엘 군대가 와가지고 방해하는 군대를 부수고 응답을 가진 천사를 보호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조금 더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방해하는 역사가 있구나. 더 깊은 기도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 미카엘 군대가 동원돼서 지체된 응답을 쏟아지게 만드는 것이.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영광, 그리 그리 할렐루야. 그거예요. 자, 좀 우리 찬송도 하고 싶지만 제가 좀 절제하고요. 저는 무지하게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막 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계속 읽어볼게요. 천사, 이 우리가 어디 위험을 청했을 때 천사를 통해 또 보호하는 체험을 혹시 여러분도 하셨을 텐데 10편 34편 6절로 8절. 아, 이 말씀 읽었다. 읽었는데 8절을 한번 보고 싶어요. 예, 7절 8절. 7절 8절. 자,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 그러니까 천사들을 둘러 지키고 지키는 것을 경험한 것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맛을 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 예?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이것만 못 바꾸네. 그죠? 맛을 봤거든. 맛을 봤거든. 예.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하죠.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예? 근데 너는 네 식으로 살아. 우리는 우리 식으로 살 거야. 나는 이 맛을 봤기 때문이고 너는 술맛 봤으니까 술이나 쳐서 먹어 이 자식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맛에 사니?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도 안 마셔서 춤도 잘 추잖아. 봐, 아까 막 춤추는 거 봐. 한 잔도 안 먹었어. 어디 드셨어? 안 드셨다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맨정신에 춤을 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뭐가 들어가야 춤을 추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야, 그죠? 진짜 기쁜 거야, 맞아. 네. 그 다음에 음모를, 우리를 대적하는 음모를 파괴합니다. 시편 35편 4절로 5절. 시편 35편 4절로 5절.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워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은 천사의 활동을 한 거야.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몰아내달라는 거야. 나를 부끄러움을 당해하려고, 나를 상해하려고,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을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 사자를 보내서 몰아내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해도 돼, 안 돼?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소서. 나를 방해하는 자의 입을 비틀시옵소서. 그래서 혹시 또 입이 비틀어지면 안 돼. 근데 우리가 그래요. 나는 그래요. 하나님, 나를 비방하려고 하면 손모가지가 부러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야. 내가 기도해 그냥. 예. 혹시 입술로 나를 비방하려고 하면 그 입술이 이쁜 입술이지만 조금 비틀어주세요. 아,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잖아. 몰아내버려 달라고. 그죠? 예. 야,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배고플 때 먹여주기도 해요.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 로뎀나무에서 네,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이에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아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천사가 1차적으로 이제 쓰러져 있어. 로뎀나무 밑에서. 로뎀나무는 그 하얀 꽃이 피우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향기도 너무 진합니다. 예. 그다음에 로뎀나무 사촌 같은 나무가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펴 있는데 노란 개나리꽃 같은, 가보면 개나리꽃은 아닌데 개나리꽃처럼 확 펴 있어요. 한 달 내내 이스라엘, 제가 저 헐몬산에서 에일라시라고 홍해까지 그냥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제가 이 촬영을 하고 또 집회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코프스 목사 이스라엘 한 바퀴, 코프스 목사 이스라엘 교회 순례 집회, 이런 집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가 이제 1년에 두 달은 꼭 이스라엘 집회를 하고 다녀요. 근데 로뎀나무가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밑에서 그냥 죽여주소서 하고 있는 거야. 그 아름다운 나무 밑에서. 예. 근데 천사가 와서 일어나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셔라. 예.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는 거예요. 이건 천사가 좋은 겁니다. 먹고 누웠어. 그것도 좀 잠잠 자고 있는데 또 깨워. 또 먹어라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일어나 네가 할 길이 바쁘니까 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먹여주는 놈이 없을까요? 그러면 안 돼. 아니, 집이들이 벤치에 앉았는데 갑자기 와서 김밥 두고 준 사람 봤잖아. 그 천사가 갖다 주는 거야. 그럼 사람을 통해서 천사가 돕는 거예요. 예, 네, 천사가 돕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 날 밤이면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기로 작정된 자를 천사들을 통해서 데려오소서. 예, 네, 천사를 통해서 데려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내기로 작정된 자를 천사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 전도가 쉬워. 교회 부흥도 너무 쉬운 거야. 천사들을 시키는 거지. 데리고 와! 그러는 거야. 네. 그러면 끌려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끌려와. 그래, 한 판 은혜 받으면 등록해버려. 우리 교회 함부로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놀러 왔다가 등록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등록할 생각이 없는 분은 굳게 막 결심을 한 100번을 하고 와야 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등록을 안 한다. 막 이러면서. 그래도 할 가능성이 많아. 왜냐하면 워낙 은혜가 돼가지고. 예.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좀 내가 만남의 축복이 급하신 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좀 하나님 나 좀 처치해달라고. 응? 예, 그런, 예. 그래서 뭐 헌금 봉투에 주여 30이 되게 된 날 처치해 주옵소서 막 이런 기도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헌금 했으면 천사를 부려야 돼. 만남의 예, 축복을 구하고 천사야 내 신랑감을 데리고 오너라. 그럼 어디서든 만나요.
아멘해요. 자, 그러면 베드로와 고넬로와의 만남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만나게 했는가? 예, 방향 지시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절로 5절. 사도행전 10장 3절로 5절. 자, 하루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이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로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욧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보세요. 천사가 만남을 초선하는 거예요. 예. 그냥 우연 같지만 그대와 나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었어. 아멘이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믿기에. 고넬로가 놀라버리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고넬로가 어떻게 알아? 근데 요바에 있는 피장인 시몬의 집이 있어. 피장인은 가족쟁이 집이거든요. 예. 아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마지막 코스가 거의 대부분 요바에, 예, 테라비브 공항에 가까우니까 그 요바를 들리고 바다에 탁 하다가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 코스가 시몬의 집에 들려요. 예. 여기가 베드로가 환상을 봤던, 보자기가 내려온, 꿈을 꿨던, 고넬로의 사람들을 초청받았던 이곳입니다. 가르쳐 줄 거예요. 요빠예요. 네, 요빠 한국. 근데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시몬이 만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게, 네, 굉장히 어색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 임할까? 그들은 아직도 아리까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야. 내가 이방인을 구원한다. 그의 청을 거절하지 마라 이거야. 왜냐면 환상, 보자기 환상을 봤거든. 내가 깨끗케 한 것을 너희가 어찌 여도롭다 하느냐 이거야. 예. 네. 아, 그리고 사람이 딱 놓고 하니까, 아, 이방인에 가서 축복해 달라는 얘기구나. 그 베드로가 가는 거죠. 너무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구의 손에 받들려 가나요? 천사의. 예, 누가 보면 16장 22절 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에는 천사가 모셔갑니다. 이것을 봤어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자, 보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맞아요, 지옥의 사다가 데리고 가는 거야. 믿는 자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올라가. 정말 놀라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 천사의 도움을 받고 마지막 가는 날까지. 그런데 예수를 잘 믿은 엄마가 가끔씩 꿈에 보여. 왜 그럴까? 그것은 엄마가 평상시 했던 기도가, 아직 나를 위해 했던 기도가 아직 응답이 안 됐어. 그러면 엄마는 천국에 올라갔지만 엄마를 돕던 천사는 마지막 엄마의 기도까지 이루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그 자식을 돕는 거야. 그래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의 천사가 나를 돕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휴거 때 주님이 재림할 때 나팔 불 때 천사들이 천지 사방에 가서 구원받을 그 주님의 신부들을 들어올리는 거야.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까 우리가 불렀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바로 이 사건이 언제 이 이벤트 천국에서 지금까지 이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한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펼쳤는데 첫 열매들을 하나님이 들어올리는 겁니다. 첫 열매들 알곡과 쭉정리를 골라내는데 거기에 첫 열매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의 장소는 새 예루살렘. 신랑을 위해 신부가 단장함같이 그 성이 단장되었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희고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입은 주님의 신부들이 영광족에 올라가는 것이요.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오라 하실 때 내 영혼 올라가겠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무리 말씀을 하고 우리가 찬송과 어깨도 한번 합시다. 근데 우리가 이 천사들을 이제 명령할 때 구체적으로 명령하면 됩니다. 천사들아 내 아들을 도우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학교 보낼 때 짠하죠. 근데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학교에서 왕따다 뭐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 부모님은 학교를 다 보내면서 아이를 딱 끊어놔. 이 애기 엄마 키우시는 분들 학교 갔다 와. 설거지하면서 갔다 와. 이러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안 보내. 언제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다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 또 지혜 명철을 주시고 학교 가서 머리털 하나 상하장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하지 않으면 학교 안 가요. 네. 엄마 아빠가 다 기도를 해주고 천사야 우리 딸을 도울지어다. 우리 아들을 도울지어다. 그렇게 보내봤어요. 이제는 뭐 이제 다 키웠으면 어떻게 신랑을 그렇게 보내야지. 신랑을 딱 뽀뽀 한번 해주고 딱 기도를 해주고 보내. 그럼 나는 화장실에 앉았으면 우리 딸이 이제 아빠 기도해줘. 나 화장실에 있어. 화장실에 딱 일 보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게 습관이거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천사들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례 갈 때나 뭐 어디 갈 때 뭐 집회 갈 때 차량이 막히고 막 이럴 때 이럴 때 그 천사들을 명령하면 순식간에 그 상황이 정리되는 걸 많이 봐요. 심지어는 막 택시를 택시가 뭐 요즘은 택시가 뭐 카카오 부르면 나온다지만 전에는 택시를 뭐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 오면 못 하는 거지. 근데 뭐 이런 그 시내가 아닌 데서는 택시 잡기 요간이 힘듭니다. 근데 내가 너무 급해. 근데 천사야 빨리 택시를 데려와. 그러면 끝나자마자 쫙 택시 가서요. 그만큼 이 활동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제가 레소토에 그 차가 불이 났다는 얘기를 그저께 제가 했잖아요. 어제 했나요? 예. 네. 그런데 그 3,250m에 무슨 차가 그 밤에 지나가고 있어요. 에? 근데 차는 불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움직이도 못. 레카차가 어디 있어요? 그 어려운 나라에 통화도 안 되죠. 무슨 이거 뭐 데이터도 안 뜨죠. 뭐 뜬다 해도 말도 다르죠. 이제 그 추운 그 산 꼭대기 얼음이 온 그런 곳에서 그냥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들은 늘 천사를 동원시켜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천사를 보내주소서. 천사는 도울지어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차가 한 대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Can I help you?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제가 차 좀 볼 줄 아는 사람인데요. 그래요. 그래서 아유 데리고 와가지고 그 좀 보라고 했더니 차가 이렇게 했더니 자기 차로 가더니 문 기구를 막 가져오는 거야. 싹 고쳐주고 가려고 그래서 당신은 누군가요? 했더니 나는 차 엔지니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차 엔지니어라고 그거 모든 부속들을 다 가지고 다니냐고. 근데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다 고쳐주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와, 이렇게 그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의 천사들을 준비해놓고 계시구나. 예. 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한 그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누가 뒤를 자꾸 따라오더래. 그러니까 빨리
내가 달리면 뒤에서 빨리 달려오면 날 진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방향일 수 있잖아요. 걸어오는 거는. 근데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어떤 남자가 따라오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내가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이게 웬일이요? 달려오는 거야. 그 얘기는 나를 해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방언을 따따따따따따따 방언을 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막 달려오는데 뒤에서 풍동 소리가 나는 거야. 다리를 건너오는데 이 남자가 다리 건너 이 강으로 떨어지는 거야. 천사가 밀어버렸나 봐. 이 새끼 어디 있자. 우리 주인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우리 청년이 그 기숙사인데 그 이렇게 여자 기숙사가 있는 걸 알고 자꾸 그쪽에 그 불량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아니 밤에 이제 기도 뭐 2시까지인가 1시까지 하고 이제 그 여자 기숙사에 들어오는데 예, 남자 4명인가가 딱 둘러싸는 거야. 어, 이 좀 여기 좀 뭐 아가씨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고민한 거지요. 예? 그거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방언을 해버린 거야. 야 가자 미친년이다. 미친년이다 빨리 가자고 도망가버린 데래. 그리고 간증을 하더라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천사가 돕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방언이 터져나왔고 하나님 급해요 이 새끼들 잠시 처치해달라고 하니까 예, 그냥 가버리는 거야. 예, 이런 일들은요 뭐 밤새도록 내가 말해도 저기할 만큼 엄청난 예. 저는 뭐 몽골 이런 그 초원 이런 데 그 고지를 막 24시간 차를 몰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다녔거든요. 차가 막 완전히 막 뒤집어지고 막 의자가 다 부서지고 막 이런 그러니까 막 거의 브레이크가 막 다 나가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천사들이 그냥 지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디를 갈 때 딱 차 운전 딱 하잖아요. 천사들은 나를 지킬지어다. 일단 무조건 핸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제 이 차가 이동하는 거 안에 하나님 천군 천사가 이 핸들 바퀴 차체 모든 것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천사들아 나를 도우라. 핸들 바퀴 차체 엔진 돌보고 지킬지어다. 딱 명령하고 출발해보세요.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버스를 타도 또 전철을 타든 그 차가 안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윗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아기스 그 블레셋. 왜냐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을 피했다고. 바로 그 옆 동네니까 블레셋은. 근데 이제 다윗이 소문 났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놈이니까. 그러니까 저놈 다윗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 미친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다윗이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천사들이 지혜와 함께 천사들이 지키고 돌보는 그런 그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부흥시킬 때 목사님들 하나님 이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 하나님 이거 부족한데 하나님 천사를 통해 보내주십시오 하면 신기하도록 전화가 옵니다. 이거 필요하시죠? 그러고 재정도 동원시키고 내일 내가 재정 얘기를 할 건데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정의 기름부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기적. 그래서 제가 이제 재정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천사들의 도움의 역사예요. 예, 네. 빚진 것. 이거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근데 성경은 초자연적으로 빚을 해결해요. 그래서 엘리사를 그 선교 그 신학생 부인인데 그러니까 선지 학교에서 공부하던 남편이 죽었어요. 그 아이 세 명이 아이들이 채무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엘리사 선지를 만나잖아요. 선지자가 네 집에 뭐가 있냐 물어보잖아요. 기름 한 병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름 한 병 있냐?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뭐지? 한 명밖에 없는 거 꼴가닥 하려고 그러나? 이런 의심도 생긴데 이 여자는 이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져와요. 그랬더니 빈병을 다 구하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빈병을 전부 다 가져와요. 그런데 그 빈병에 기름을 부으니까 계속 차는 거예요. 그런데 네. 빈병이 떨어졌다니까 동네의 모든 빈병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동네의 모든 빈병을 가져와라. 네. 그래서 기름을 부으니 계속 기름이 차는 거예요. 네. 빈병이 없어질 때까지 기름이 찬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생활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건 초자연적이죠. 성경에 초자연적인 역사로 빚을 갚는 걸 왜 얘기했을까? 물론 내가 구체적으로 내일 알려주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 빚 때문에 죽고 싶어. 이 재정의 압박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아. 예. 근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기름 부음의 기적. 제가 이제 그 간증들 하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예.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 1달러로 100억짜리 빌딩을 산다니까요. 예. 근데 그런 사건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도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저는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력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 저는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산 안 잡고 저에게 부업을 해요.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사정없이 심어버려요. 예. 근데 놀랍게, 예. 그래서 이 천모산에 올라오신 분이 지난번 제가 올 때마다 재정 설교를 좀 해주거든요. 마지막 날은. 근데 많은 연락이 와요. 그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는 엄마도 없었고, 그래서 혼자 아버지가 이제 농사 짓는 환경에 내가 도시에 공부하니까 미안해서 용돈 타는 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늘 그냥 공부한 것만도 감사하다 해서, 근데 너무나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신김치를 물 넣고 끓이면 김치찌개가 되는데, 거기에 두부 한 번만 넣으면 너무 좋겠는데, 계란 하나만 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을 한 번도 못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 두부 한 모를 김치찌개에 넣어서 먹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난 이제 두부를 넣어서 먹을 수 있다. 난 이제 두부를 한 모씩 먹을 수 있다. 예. 네. 난 그게 정말 그 매일 먹는, 왜냐면 그 씌어버려가지고 곰팡이 쓰는 거를 그냥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집어넣고 물 붓고 그냥 끓이는 거야. 거기에 밥 말아 먹으면 끝이야. 근데 거기에 그렇게 두부 한 모가 넣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는. 근데 한 번도 못 넣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 이 주의 종이 예, 엘리사처럼 네 집에 뭐가 있느냐? 예,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갖다 부어라. 그 기름 부음이거든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이에요. 그 가정의 채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기가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기름 부음이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의 공격이 어느 방향에 많은가 했더니 재정이더라고. 재정적인 공격으로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더라고요. 네, 그걸 알게 됐어요. 질병도 사단의 강력한 공격인데 그보다 더 심한 게 재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어버려요. 타락시켜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재정을 아주 그냥 싹 마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는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거예요. 너무 많아서도 내가 교만할까 두렵고, 너무 작아서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까 두렵다. 예. 그만큼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솔로몬에게는 있었어요. 그랬더니 은금보화를 선호해 더 주신 거예요. 네가 그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됐구나. 아멘이시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뭐냐면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냐면 빚을
꽂았는데 빚을 안 갖고 도망갔다?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주야, 그 인간이 예? 빚을 안 갖고 도망갔는데 예? 잠을 못 자고 그냥 시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그 기도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에 진짜 어떤 사람이 눈이 휑 가지고 찾아왔더래요. 여기 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잠을 못 자고 에? 막 시달리는데 너 그 돈 갖다 줘라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 싸가지고 왔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못 받다는 사람 그거 자리면 이 기도 좀 해줘 여기 좀 이 집구석이 못 받았대야. 예. 근데 결국은 그게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그 역사를 이번 천부산에 올라오신 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입에서는 천사들을 보내주소서라는 단어가 계속 기도가 올라가야 돼. 다 같이 주여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고. 근데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 천사의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날아오를 텐데 그 광경을 보면서 쫙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너무 시시한 거야. 근데 이렇게 시시한 세상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 거라. 그래서 지금부터 깨달으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이야 손님의 불 가자. 자, 불 받고 갑시다. 야, 일어납시다.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갑시다. 우리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주여 우리야 성령의 불 허락하셨네 이제나도 이제나도 내게 하도 성령의 불꽃 대여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라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불이야 불이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라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대여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살아가리라 불이야 복음의 불 주여 복음을 전하는 불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라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라도 주님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아멘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그루리그루 할렐루야 앉지 마세요 아까 내가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 하나님의 나팔소리 제가 청년 시절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한 100번을 불러봤어요 뛰면서 예, 그때 그 내가 예, 이 찬송을 부르면서 뛰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예, 30년이 지났는데, 예, 30년 전에 제가 막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천사들과 함께 춤을 추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천사에 대한 우리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예, 그 천군과 천사들이 쫙 내려와서 주님의 신부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100만 명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100만 명을 깨우게 하소서. 근데 그게 내 소원인데 여기 올라오신 분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신부들은 예복을 입었는데 군화 신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졌어요. 하늘의 군대입니다. 네, 그 신부들은 주님과 혼인 잔치를 한 다음에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하늘의 군대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다쏙 쓸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입에서 검이 나와서 쓸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주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사모해야 돼요. 예, 신부들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예,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왕의 신부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의 신부예요. 그런데 그 신부가 음행을 하고 배도하면 신부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전부 다 깨어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 우리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또 신부가 아니에요. 혹시 올까 봐 두려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돼. 어서 오십시오. 대문을 활짝 열고 옷구름을 여미고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일어나 맞으러 가자 하면서 등불 들고 나가는 주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예, 그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의 찬양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딱 뛰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부터 날라랄라랄라랄라 이건 이제 기본이에요. 예, 영의 찬양, 방언 찬양이니까 그렇게 한번 쭉 돌아가도록 내가 인도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갑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한대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뛰어 뛰어 이렇게 달리는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 나팔 불때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구름 속에 다시 바로 구할 승리 얻으니 우리 타고 올라가 축복에서 주의 얼굴 아멘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기쁨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아멘 아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철사들을 세계 만국 구원 얻을 성도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주여 내 나의 힘을 부를 때에 다치지 날라라라 날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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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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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라스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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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라스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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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세라소라 랄라라 랄라라 랄랄라 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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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함성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핏뿌림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은 주님의 신부들이 될지어다. 오 그러니 그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원장님께서 주님의 신부되어 행복합니다는 책을 썼어요. 예. 이 원장님은 결국 이 한국 강산에 민족기도를 세우고 결론이 주님의 신부야. 결국 우리의 소원은 신부여야만 해요. 신부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예. 그
불타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났다는 말은 잠을 안 잔다는 얘기가 아니고 워치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워치. 워치란 말은 시대를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때가 어느 때인지.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표가 있어야 시간표를 알고 시계가 있어야 시계를 알죠. 그런데 역사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때가 어느 어디만큼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구원이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139개 교회를 세웠어요. 이제 다음 주에 또 교회를 세웁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해서. 예. 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다. 온 열방, 땅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면 이스라엘 구원이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구원이 온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됐다. 이제 천사들이 6.1 전쟁, 6.1 전만에 그 아랍과의 연합군의 전쟁을 끝내버린 것처럼 순식간에 이스라엘 구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천사들이 예, 세계만국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것을 알리아라 그럽니다. 예, 알리아란 말은 원래 절기 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대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입니다. 어느 지역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오는 것을 알리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알리아가 현대의 이스라엘에서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알리아라고 불러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말씀했냐면 구약 성경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등등의 700구절, 700, 700구절에 내 백성을 내가 마지막 날에 모을 것이다 그랬어. 마지막 날에 내가 내 백성을 흩었으나 내가 다시 모으리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거예요. 지금 모으시고 계시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전혀 오치가 안 되는 거야. 무슨 일이 난지 모르는 거야. 내가 먹고 살기 극복하니까. 근데 지금은 눈을 열어서 한번 오치해 보시라고.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십니다. 땅까지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이제 인터넷이 안 가는 것이 없어요. 아랍 어느 나라든 다 기독교 방송이 아랍어로 다 수업버리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 북한의 동포들도 예? 우리 한국 방송을 다 듣는다는 거 아시죠? 기독교 방송을 다 들어요. 유튜브를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중국에도 유튜브를 막았지만 돈 주고 유튜브를 뚫어버려요. 우리 유튜브 중국의 성도들 많거든요. 모여서 3355 모여서 재설교를 듣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모아서 헌금으로서 보내요. 근데 중국에서 몇천만 원 헌금이 와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환율 계산하면 그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하에서 335 모여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어. 목사님 언약의 성취를 위해 써주십시오. 이스라엘 교회 세우는데 우리가 돕고 싶습니다. 알리하는데 내가 돕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깨우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신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나의 사랑 아예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가자. 그리고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 보세요 그 아가서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계단의 장막같이 얼굴에 주근깨 투성이에요. 예, 햇볕에 피부가 걸려서 검어요. 예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초라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어여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어 부활의 몸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여러분은 들어올리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는 사람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천사들은 도울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아멘. 박수. 내가 너무 기뻐요. 백만성이 피어오라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듣고 그래서 전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저는 생방송으로 매일 오전 오후 6시간 생방송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깨어나는 게 너무 기뻐. 네, 목사님들이 이 천보산에서 이제 잠시 목회를 중단하거나 또 목회 은퇴를 하시거나 또 아직 목회가 힘들어서 이 기도에 올라오신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제 설교를 통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어떤 송파구의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무리 몸부림치며 기도해도 목회가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개척의 사명을 준 것 같지는 않다. 그래가지고 그냥 문을 닫아야겠다는 기도, 새벽 기도하다가 마음이 탁 든 거예요. 그럼 사모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여보, 사모를 부르니까 사모가 어떻게 예쁘게 생겼는지 몰라. 네? 토끼 같은 눈을 뜨고 자기를 바라보는데 목회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못하겠는 거야. 목사님이 자기가 주회종이라고, 에? 자기가 이 주회종을 법히라고 목회하겠다고 사모로 지원해서 결혼한 그 여인한테 내가 도저히 목회 못 해먹겠다고 그렇게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차마 입에까지는 안 나오는 거야. 아니야, 그냥 불러봤어. 자네가 예뻐서. 그리고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데 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연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왜 내가 그 말을 여기까지 끄집어냈다가 집어넣고 머쓱해서 어색해서 리모컨을 틀었는데 왜 내 설교가 나오냐, 너무 은혜롭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방송국에 전화해서 제 전화번호를 물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마지막 희망을 목사님한테 걸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제가 구입해다가 듣고 제가 다시 한번 무릎 꿇어보겠습니다. 자기는 아주 우리나라에 여기 천보산 말고 아주 유명한 기도원의 총무 목사였대요. 자기는 기도 정말 많이 했고 그래서 자기가 개척하면 어마어마하게 멀지 않았대요. 근데 할머니 세 명 와가지고 졸다 가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지하실에 물 퍼내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목회를 그만하고 내가 사과장사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시 도전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 설교를 가져다가 하루 종일 듣는 거야. 메모해가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하루 종일 제가 듣고 메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하고 싶은 감동이 생기는데 해도 될까요? 그러더라. 해도 됩니다. 그랬어요. 나도 어디서 적어서 한 겁니다. 그랬어. 이루어 드리려고.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야. 얼마든지 목사님 영감으로 그걸 기도하고 하시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리고 그 목사님 나는 잊어버렸어. 정확하게 3년이 지났을까? 그 목사님이 밝은 얼굴로 전화가 왔어.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가 달라. 그때는 막 절박했어. 목사님, 이랬는데 할렐루야, 뭔가 막 목사님 덕분입니다. 목사님, 내 정말 하나님 말고 목사님이 내 생애 최고의 은인입니다. 이러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받아주면서 목사님의 영성이 내게 흘러내려온 듯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눈빛이 밝아지면서 전도대에 오는데 3년 만에 얼마나 부흥됐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송파구에 7층 빌딩짜리를 매매 구입합니다. 7층 빌딩을 구입한대. 박수.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그것도 송파구에서. 지금 송파구가 어딘지 잘 모르시지? 비싼 곳이야. 그래서 내가 야, 이렇게 누군가는 도전을 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섯 타임 가지고 여러분들을 전부 다 집어 내 욕심으로는 어떻게든 그냥 계속 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프소 TV를 검색하면 수천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어느 것 하나만 그냥 눌러서 들으면 울다가 웃다 오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한번 듣기 시작하면 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잡니다. 왜 못 자느냐?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눈이 휑해가지고 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번 듣기 시작하면 거의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더 멋지게 섬기고 주변에 잠들이 있는 분들을 깨워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헌금하는 시간이고요. 헌금하고 이따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 미움만 있고 가식만 하는 성도 되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 부활의 주님 맞이하겠다는 소원을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 드리고 또 주실 은혜에 감사하여 기대 속에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 미움만 잊고 갑시다. 우리의 사랑 미움만 잊고 가식만 하는 성도 되어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남하늘 위해 살아왔네.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여 살리시기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예수만 사셔 부활에 맞으소서. 이 땅에 지은 우리의 죄는 주님은 용서하셨네요. 용서하셨네요. 새롭게 되길 바라는 소원 우리의 여호와시여 살리시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에 맞으소서. 이 나라 백성 사랑하심도 내 뜻이 담겼네요. 나라와 민족 사랑하심도 하나님 사랑뿐이네요.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요 살리시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에 맞으소서. 오늘의 소원 우리의 소원 주님도 함께 하셨네. 이 민족 복음 통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저 북한의 동포를 자유케 하게 하여 속히 이 나라 이 민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요 살리시니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에 맞으소서. 내 마음 주께 다 바치었어
죽도록 충성하겠어요. 충성하겠어요.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사 통일을 위로 주옵소서.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요 살리신 이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피 맞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사정을 살펴주시옵소서. 뜨거운 눈물의 기도 응답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재정 상황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별로 만별로 쏟아부어 주시고 언약의 성취를 위한 예물로 이 예물이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을 주시되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된 것은 놀라운 것들이라고 믿사오니 주여 저들이 돌아갔을 때 아무리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계속해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그리고 저들의 남은 성의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과 예루살렘 가운데 전무산 기도원 모든 원장님과 모든 스태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르르그르 할렐루야. 네, 이제 2부 행사 있을 거예요. 아까 방언을 다 받으셨어요. 오전 예배 나오신 분들. 근데 아까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오후 예배도 방언 기도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해준다고 그랬어. 내가 사람이 괜찮게 생겼잖아. 그죠? 그래서 이따가 우리 기도하는 건데 잠시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후에 방언의 은사를 받는 집회를 한다고 해서 오려고 했는데 늦은 거야.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했어요. 그죠? 이게 기회 지나간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저는 안 그래. 예, 그래서 이따가 방언 은사를 이제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인원이 많지 않게도 오전에 다 받았으니까 예, 여기만 안 치워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오셔서 아마 그 해줄 거예요. 살짝 이것만 쳐, 투표가 두 개만 쳐주면 되겠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왜냐하면 제가 왜 매 시간마다 안수를 하냐면 또 오늘 예배 끝나고 또 그냥 가실 분도 있고 또 못 올 분도 있는데 내일 안 오면 그냥 평생 후회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그 재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뭐랄까요 그 압박 속에서 근데 제가 재정의 자유를 누리며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재정의 자유를 누리시는 이 기름붐을 전하는 대한민국에서 목사로서는 제가 유일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재정의 집회를 하는 목사로서는 그래서 제가 가는 것마다 지갑 기도를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갑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간증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제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밤새도록 100번 1000번을 불렀다는 거 아시죠? 주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 하나님의 자녀를 속에서 재정을 뺏어가고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이 역사와 전쟁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런 재정 뒤에 숨어있는 채무형 가난이에요. 이걸 몰아내야 됩니다.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그 영이 떠나가면요 여러분의 자유함이었어요. 그래서 내일 꼭 올라오시길 바라고요. 못 올라오시면 어떡할 수 없지만 혼자 오지 마시고 데리고 올라오세요. 제가 내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내일은 정말 많이 올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들도 막 올라와요. 청소년들 오라고 해라. 제가 8월 달에도 오는데 여기 8월 달은 방학이니까 더 많이 오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해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을 섬기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은 이제 치유 집회도 하고 재정 집회도 하기 때문에 질병이 그 우리 인생을 또 무너뜨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이런 역사를 할 거니까 오늘은 이제 방언 그다음에 이제 천사를 동원시키는 사역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수할 때 더 많은 천사가 이제 이렇게
쏟아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손을 얹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더 큰 권능,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너에게 임한다는,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건데, 결국 하늘의 능력은 천사를 통해서 동원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더 많은 천사가 동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수하는 거니까 시간시간마다 다른 기도 제목으로 전하는 거예요. 네, 성령 받으러 한번 가고, 네, 바로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성령 받으러 갑시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아라. 할렐루야, 능력 받겠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권능 받아라, 권능 받아라, 권능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권능 받아라, 권능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능 받았네. 나는 권능 받았네. 할렐루야, 권능 받았네. 나는 권능 치료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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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아,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아, 나는 치료받았네. 큰 박수로 드릴 경과. 자, 한번 머리에 손 얹어봐요. 머리에, 머리, 자기 머리에. 예수 이름으로 사단마귀 귀신 역사야 따라가. 내가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거야. 모든 병과 저주를 가지고, 가난과 채무를 가지고 떠나가! 모든 중독의 영들 떠나! 만왕의 왕 예수로 믿고 짓는 거야. 약하고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 다시는 괴롭히지 마. 다시는 괴롭히지 마.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가지고 나가! 성불러가 있는 것들아 떠나갔지. 옳지, 나간다. 옳지, 옳지, 옳지. 예수 이름으로 싹 나가! 너 숨어있는 너 말이야, 너. 나와 빨리 나가, 이 더러운 것들아. 옳지, 나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모두가 능력을 행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이들이 안수할 때 천사들이 동원되게 하시고, 신위에 불이 들어가게 하시고, 능력에 불이 들어가게 하셔서,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사를 동원하고 천사의 도움받아서 멀티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가는 것보다 기적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슴을 드러내게 놓아 주옵소서.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아라.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라카라바 산다라바바디아라바바디아.